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달라진 점 느낀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은 없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. 그거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실 분들이 아닐까 싶고 또 제 와이프도 작가님 두 분 그리고 은부님의 워낙 팬이어서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에 끝까지 좀 잘하고 네. 계속 응원해줘서 네.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게 대작을 이제 그리게 되셨는데 그렇죠. 그 부분이 그게 부담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저한테는 지금 여기 계신 정권영님이 가장 그 부담을 줄여주시는 제일 든든한 형님이셨고요. 워낙 형이랑은 이 작품을 이제 같이 하기 전부터 형이랑 친하게 지냈지만 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. 운동을 거의 한 4개월을 거의 매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준비를 해서 그런지 언뜻 그 든든함이 되게 부드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고요. 현장에서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했었고 지원 씨도 전 작품 할 때는 같이 하는 장면이 많이 없었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촬영을 같이 하면서 지원 씨가 제 옆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, 이 친구는 이렇게 연기를 잘했었나 너무나 새롭고 정말 호르몬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. 드라마를 보시면 제가 지원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 그래서 또 든든해지고 오빈 씨는 가장 촬영을 적게 한 배우긴 하지만 굉장히 몰입감과 그 디테일을 너무나 많이 잘 잡으시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헤아를 너무나 완벽하고 멋있고 섹시하게 양아맨이 헤아를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해 주셔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다음에 일단 커졌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 작가님도 감독님은 세 분 다 작업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그 지점이 되게 저한테는 제일 든든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게 더 부담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연분이 아니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건 씨 그 스페셜 방송을 보니까 박혜진 씨가 현장에서 장동건 씨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부처와 같았다 부처님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건 씨? 항상 원하니까. 글쎄요 뭐 근데 정말 현장이 굉장히 즐거웠어요. 물론 이렇게 찍어야 될 분량도 많고 또 이렇게 고생스러운 작업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출연하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이제 다른 때보다 훨씬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경우에 훨씬 지루함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역할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백한도 되었다고 해서 그 아싸를 군사력을 담당한 집단의 제가 수장 역할이어서 그 백한도 되었다고 굉장히 많은 분은 촬영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박혜진 씨도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그냥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